찰떡 한 뭉치를 가지고 꼬리 세 개쯤 꼈는데 일은 비교적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틈틈이 걸어서 빗자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마련해둔다. 베매는 과정이 끝나면 직녀가 배틀에 앉는데 두루마리를 배틀 위에 올리고 사침대가 끼어져 있는 나실 사이에 버경이를 밀어놓고 버경이 아래쪽에 있는 나실을 한 올씩 잉아거리를 사용해서 이양실을 건다. 개토대를 말코에 끌어매고 부태를 허리에 두르고 보디에 보디집을 입히고 오른발에 끌신을 신고 한 손에 보디집, 한 손에 북을 잡고 배를 짠다. 배짝이란 좌우편 손을 밑에서는 오른발에 써야 하기 때문에 사지를 전부 움직여야 하는 일이어서 중노동이 아닐 수 없다. 끌신신은 오른발이 앞으로 당겼을 때 날줄이 교차되고 오른발을 뒤로 놓아줬을 때 날실은 반대로 교차되는데 교차될 때마다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북짓도 날실 사이를 오고 가고 해야 한다. 만척 평탄 군봉에 흐리한 게 부르는 듯 북이라고 나는 양은 7년 대한 습도의 공급이 부족하면 실올이 끊어지기 때문에 고운 배만은 아무리 찌는 듯한 복중이라도 방 안에서 짜기 마련이다. 호두지 푸는 양은 백잎같이 도처럼해요. 농포는 하루 한 필, 중포는 이틀에 한 필, 세포는 4 내지 5일에 한 필 정도 짠다. 18월 새우강산 부르는 듯 잉해 때는 삼형제여 눌림 때는 호래지라 천하라 장북 만군사가 시어든데 용두머리 이 마을에서도 제일 산 높이 자리한 집이 돌실라이의 기능 보유자인 김점순 여인이 살고 있는 집이다. 김 여인은 이곳에 시집 와서 시어머니로부터 삼배를 짜는 기능과 도구를 물려받았다. 예, 장터가 돌실라이여요. 도실이여요. 그런데 여기는 죽산이거든요. 축산이라고 이거는 나이는요 나이 나이는 이제 배 낳는 나이라니까 배 이름인가 봐요 배를 낳은다 낳는다 그래서 나이고 삼나무는 1년초로 음력 3월 하순에 실을 뿌리고 소소가 지난 후 베는데 1년에 한 번 걷어들인다. 삼을 베면 삼을 푹 삶고 한 시간 후 즉시 껍질을 벗긴다. 벗긴 삼 껍질은 한 묶음씩 만들어서 상중 하로 가린다. 벗긴 삼껍질은 물로 씻어내야 하는데 물이 많이 들므로 아주 샘터에 옮겨간다.
붕어금씩 10개 묶은 것을 한 곰뱅이라고 한다. 긴 삼을 빨래터에 올려놓고 돌이나 방망이로 두들기며 발로 밟아 때를 빼낸다. 물로 씻어 일단 말린 삼 중에서 하루 일거리가 될 만한 양을 다시 물에 적셔 마당에 멍석을 깔고 여럿이 모여 삼을 짠다. 먼저 삼톱으로 삼머리를 계속 훑어내며 쪼갠다. 삼 길이가 실한 때는 길어서 단번에 훑어내리기가 어려우니 그럴 때는 중간을 걸치면서 훑어내린다. 다시 삼은 왼손 엄지에 휘감아지고 손톱 끝으로 삼 머리 쪽에서부터 꼬집듯이 쪼개가지고 한꺼번에 손가락을 사이사이에 넣어 훑어내린다. 쪼개진 삼오를 보아서 상품, 하품을 완연하게 가릴 수 있다. 일단 쪼개진 삼은 찜질다리에 걸어놓고 손바닥에 침칠을 해가며 삼대가리와 끝을 허벅다리에 대고 부벼서 이어 소쿠리나 체에 담는다. 삼오를 있는 대로 조심조심 조금씩 풀어가며 마당에 말린다. 다음은 삼오를 꼬기 위해 물레로 잡는다. 물레를 돌리기 전에 이곳저곳에 참기름을 발라 삐걱거리는 소리를 줄이며 매끄럽게 한다. 잦은 삼월은 돌굿에 올려 돌리면서 감으며 이어가면서 타래를 만든다. 돌굿에 올린 것을 실 것이라 하며 벗겨서 곁에 말린다.
안쪽에서 타래를 잡고 줄넘기 하듯 흔들며 재를 바른다. 재를 바른 실것을 돌돌 말아 묶는다. 돌돌 묶은 실것은 35도 정도의 방한 온도를 유지하는 온돌방에서 일주일간 띄운다. 온돌에 포대 등을 깔고 결을 놓고 삼것을 사려놓고 증기구멍을 내면서 또 결을 쌓고 헌옷까지나 멍석을 덮어 열이 달아나지 않도록 띄우는데 일정한 열을 보장하도록 아궁이 불을 조종한다. 이렇게 일정 기간 띄운 다음 솥에 삶아 물의 겉껍질이 다 제거될 때까지 헹궈서 물에 하루쯤 담궜다가 널어 말린다. 이것을 찬아락 집채물에 다시 넣어 솥에 삶아 물에 헹궈내면 하얗게 되는데 약 4일쯤 다시 바른다. 바래는 일이 끝나면 쌀뜨물을 받아서 치자를 눈어림으로 알맞게 물에 탄다. 치잣물에 골고루 저어가시고 실것을 담은 후 5시간 내지 6시간을 둔다. 한 필에 치자 너더다를 쓰는데 쌀뜨물은 삼성질을 부드럽게 한다. 고물의 열구멍에 실끝을 꿰어 배를 날게 된다. 고물의 구멍마다 괜 삼을 열 가닥을 한 줌에 쥐고 열어를 단위로 한 틀 남짓한 길이로 잡아 날틀과 걸틀에 걸어간다. 새가 높아질수록 날틀에도 걸틀에도 여러 갈래 더하게 된다. 새가 정해졌으니 바디에 시로를 꿰다. 일일이 다 꿰은 다음 실끝이 빠지지 않도록 연화문계로 매듭지어 고정시킨다. 왕겹불을 피워 도톱하게 다져놓고 시작하는 기점에는 말뚝같이 들마를 양편에 고정시키고 측면에 도투머리를 메워놓는다. 실끝을 도투마리에 잡아매고 반대편에는 끄신께 위에 실뭉치를 놓고 무거운 돌을 올려 팽팽하게 조절해둔다. 모미를 껍질 채 맷돌에 갈아 풀을 쓰는데 목정도 되게 한다. 풀에는 치자를 물에 담갔다가 색깔이 나도록 치잣물을 푼다.
중심에 두고 뱀에는 여인은 서로 마주 앉는다. 날실 끝에는 바디, 바디 앞에는 사침대가 걸려있다. 말줄의 생리는 반반 어긋막아야 하는 것이어서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사침대를 넣어서 마르는 동안 실과 실이 서로 붙지 않도록 한다. 완전히 말랐으면 두툼하리에 감는데 두툼하리가 감길 때마다 그 신께는 끌려오게 마련이다.